장상 끊었습니다. 이렇게 하지 뭐. 어쩔 수가 없네. 반란군은 또 뭐야 그 와중에. 이베리아와 갈리아 사이에 전쟁이 터지고 시바는 공성을 안하네. 얘들이 그냥 포위해서 말려 죽일 생각인가 보다. 어쨌건 적자는 벗어났어요. 어쨌거나 적자는 벗어났고 아이씨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. 우리 능력으로 할 수가 없네. 처갓집 박사장님 안녕하세요. 되게 오랜만에 오셨네. 탑수스 근처에서는 계속 그 카라토가 놈들이 깝치고 있고 지금 문제가 지금 그 하나 있습니다. 요 새끼들이 지금 고 그 어디함 코끼리가 포함된 이제 카르타고 놈들이 지금 우리 키르사 쪽으로 후방으로 하고 있는데 후방엔 지금 병력이 전혀 없거든요. 우리가 제지해줘야 됩니다. 정말 진 빠지게 하네요 얘들. 진땀 빼네. 자 여기 저거 잡아봐야 되는데 코끼린 여러분 초창이 쥐약입니다. 생각보다 많이 죽진 않았네. 자, 장군 부대였고. 자, 장군 잡았고요. 코끼리 빡쳤네. 저게 이제 투창 효과입니다. 투창이 코끼리를 빡치게 하거든요. 그래서 지편 내편 안 가리고 막 다니게 만들어요. 근데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면 쟤들이 전투를 끝낸 걸로 쟤들이 살아서 전투가 끝난 걸로 그냥 인정돼버릴 텐데. 자, 이겼습니다.
자, 그 다음은 탑수스로 가야겠죠. 일단 그 카르타고 쪽 전선에서는 한숨 덜었고, 그 다음에 그 테멧 이집트 쪽은요, 사실 내가 생각했는데 답이 없어. 얘들은 답이 없어요. 잠깐만요. 답이 없네 진짜. 이건데도 사실 저쪽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제대로. 멤피스가 공격당했습니다. 뭐 지긴 지겠지만 아마 질때 지더라도 한번 최대한 피해를 입혀봅시다. 성벽도 좋으니까. 저쪽에 있네요. 아, 이런 미디블은 성벽 올라가면 이 탑 같은 걸 이제 공격 측이 점령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, 내가 알기로 로마 1은 그런 거 없습니다. 쟤들 그냥 계속 참아줘야 됨. The walls are taken. The enemy 아니네, 그런 거 있네. 헐. 미안한데 여러분, 다시 할게요. 내 잘못된 정보로 인해. 저대로 그냥 포기하긴 너무 아까워서. 배치를 어떻게 하냐면은, 요렇게 둡시다. 그러면은 뭐 좀 낫겠죠, 그죠? 좀 더 버틸란가? 농부가 있으면. 전혀 못 버티는군요. 그냥 뭐 똑같네.
아, 의미 없는 반항이었네. 뭐 그냥 함락돼야겠네요. 뭐 어쩔 수가 없네. 농부 좀 죽였네요. 자, 멤피스가 점령당했고요. 멤피스 점령당하고 곧장 그거네. 곧장 적자네, 그죠? 자, 탑소스 공격 공략합니다. 한 놈은 또 지금 디미디 쪽으로 가는데 저 골치 아프네. 놔두니까 알렉산드리아 지역이 굉장히 그 좋은 지형입니다. 왜냐면은 여기 짱박해 가지고 계속 포위를 지속할 수 있는. 적이 공격하면 반드시 우리가 이제 다리 위에 있을 때 상대를 해야 되는 거죠. 한번 여기서 한번 막아봅시다. 넘길게요. 그쵸, 제 생각대로 다리 위에 있는 우리 아군을 지금 공격해오죠. 그러면은 좀 더 상대하기 쉽겠지. 아, 여러분 잠시만요. 일단 저기 궁전 잠부대가 있어요. 보면서 쟤들이 다 죽겠지. 그 와중에 쟤도 살았네. 그 다음에 쟤들이 그 요 안에 도착하기 전에 전투가 끝나, 일단 쟤들이 안에 있는 부대들이 전부 다 폐주해버려가지고 방금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, 우리가 최대한 요 부대에 피해를 주고 그리고 나가버 전투에서 나가버리면 그냥 우리가 전투에서 이긴 거 처리기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이용해봅시다. 이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이용해야죠. 얘들은 궁전 차고, 나머지 애들은, 얘들도 궁전 차인가? 얘들은 중전 차네. 얘들은 뭔지 모르겠네요.
야, 근데 우리 장군이 죽으면 어떡하냐? 다시 할까? 씨. 이 점도 다시 할까? 다시 해보죠. 너무 아쉽다. 이건 이길 수 있는 전투인데. 응? 조건이 바뀌었는데? 아까는 얘들 아니었잖아. 아이씨. 쟤들 건너면 쟤들부터 잡고, 얘들 중전차겠지? 닭게임아님 안녕하세요. 쟤들 뭐하죠? 왜 자기 혼자 물에 빠져서 죽죠? 자살하네. 좀 더 죽으면 안 되겠니? 자, 건너옵니다. 방금 또 쟤는 왜 18까지 줄었어 갑자기. 자, 그 하나 잡았고요. 쟤들 왜 안 건너오지? 전사 때문에 망했네요, 그냥. 아, 정말. 정말, 씨. 보병이 하나도 없어. 적을. 방금 여러분 병신년이 지나갔습니다. 그. 적을 막아 세우고 있을 보병이. 하나도 없어요.
Prepare for battle. 네,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하다못해 사막 창병 한 부대라도 있으면 정말 짜증나네. 아, 얘들이 궁전차 되었구나. 일단 한번 싹 갈았고 와. 로또 오늘 해봤는데 1등 당첨 안 됐습니다. 숫자 두 개인가 맞더라, 두 개. 와, 뭐 저래? 아니, 아무리 전차가 사기더라도 어떻게 저러냐? 아무리 지금 내가 보병이 없기로서니 아이고 참 자존심 때문에 씨. 안 그래요? 어떻게 저럴까? 젠트는 왜 안 건너오죠?
전차대 지금 하나 들어가지고 지금 다 쓸고 있어요. 아이 정말 짜증나네. 어떻게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한번 다시 해보죠. 이거 내가 지금 다섯 번째가 여섯 번째 하고 있지. 한 두어 번 해보고 두어 번 더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포기하죠. 참 그러네. 하, 참 그러네. 내가 지금 이 전투에 목매는 이유는 이 전투가 실패로 끝나면 그 이 전투에서 물르거나 뭐 잘못되거나 그러면은 지금 이집트 쪽 군대는 그냥 괴멸이기 때문입니다. 말 그대로 그냥 괴멸이에요. 좀 특별하게 잠깐만요 여러분. 이게 왜 이래? 조심해서 하고 있어요. 이번엔 좀 전략을 바꿔봅시다. 쟤들 빠져죽는당. 잘됐당. 계속 빠져죽어라. 얘들은 또 안 건너오죠. 최대한 전차가 풀 못쓰게 한번 아 정말 이쪽으로 몰아서 그 쟤들이 전차로 낑판을 못치게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그걸 그냥 밀려버리네. 진짜 돌아버리겠네. 그냥 포기할까? 포기하고 그냥 뒤로 물러날까?
루미디아 공수가 사거리가 좀 긴가요? 쟤들은 못 쏘는데 우리는 쏘네요. 야, 적군 파라오가 죽었는데 그 뒤로 날뛰는 전차 때문에 우리 장군이 죽어서 졌네요. 이거는 나 못 이기겠다. 이건 나 못 이기겠어요. 그냥 불러와서 그냥 퇴학하겠습니다. 난 이거 못 이기겠어요. 참 어이가 없다. 어이가 없어.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? 안 그래요? 자, 이제 탑소스를 공략해 주죠. 그 다음에 그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놈들이 포착됐었거든. 일단 10박스 놔두고 나머지 애들은 그 아마 디미디 쪽으로 가는 카르타곤이 있을 겁니다. 얘들을 추적해주고. 아, 여기 있네요. 자, 10박스는 카르타고로 가고. 하, 이건 어떡하나. 이러면 조금이라도 타격을 줄 수 있을까? 어떻게든 쟤들을 소모시켜야 되는데 안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. 우리가 공병이 되게 좋거든요. 얘들 가지고 좀 짤짤이라도 할 수 없을까?
라는 헛된 희망에서 한번 지금 싸움을 걸어봤어요. 얘들 대단한데 지금 공병 사격만으로 지금 적군을 하나만 거의 와이 시켜버렸네. 우리 한번 쭉 밀어 봅시다. 이겼다! 이겼다. 지금 다리 막아서 이겼어. 헐, 이겼네. 솔직히 난 기대 안 했거든. 이집트 그 파라오까지 잡아버렸어요. 자, 다시 알렉산드리아를 포위합니다. 아까 우리가 놓친 놈들이네요. 그래요, 그렇게 하도록 하죠. 아, 탑수수 점령하고 나서 다시 또 흑자로 다행히 돌아섰고요. 항구도 조금씩 지어지고 있습니다. 우리 숨통이 조금씩 트인다는 의미죠. 자, 지금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놈들 잔당이 남아 있습니다. 얘들을 잡아줘야지 우리가 좀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겠죠. 잠시만 여러분. 다크게이머님은 그 병신년에서 제일 후회하는 일이 뭡니까? 방송을 보고 계십니까? 로또 번호 잘못 쓴 거? 저랑 비슷하시네요. 오늘 제가 로또를 했어요. 근데 안됐지. 혹시나 연말이니까 되지 않을까 라는 헛된 희망을 품었지만 내가 병신이었지. 안됐습니다. 장군 부대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경기병들만, 예, 보병들 잡아줍니다.
카르타고에선 계속 그 김방패 기병대 양산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가 지금 다시 우리 물망에 올랐는데, 이 자동전담 미친 이긴 이겼는데 진 것보다 못한 이김인 거다. 저건 피로스의 승리라고 하죠. 저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. 전차가 자동전투 승점이 높아서 그렇습니다. 근데 실제로 사실 여러분 그 전차를 만약에 여러분이 쓴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건 또 쉽진 않아요. 전차가 좀 쓰이 되게 까다롭거든요. 생각보다. 컴퓨터는 되게 잘 쓰는데 그건 컴퓨터라서 그런 거고, 사람이 쓰면 되게 어렵습니다. 쟤들 한 부대지. 한 부대인데 쟤들 아마 다 중전차일 거야. 헐. Your general has sacrificed himself. But will this bring victory or cause your men to turn? 그냥 돌격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. 다시 합시다. 팔랑크스 한 부대만 있어도 그냥 쫙 밀어버리는 건데, 그 팔랑크스 한 부대가 없네요. 됐다, 잡았네요. 200명 잡았네. 200명 잡혔네. 50명 잡는데. 자,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했습니다. 멤피스를 곧장 지금 공격할 수 있거든요.
공격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능은 해. 공에 가는 거 아무 의미 없겠다. 그 시바 포위하던 애들은 또 포위 풀었네. 그쵸, 공격.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방금은 좀 불행이 겹쳤네. 그 우리가 남은 이동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퇴각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싸웠는데 졌습니다. 지는 건 괜찮아. 뭐 지는 거는 뭐 원래 예상돼 있던 거니까. 다만 좀 죽는 병사들이 좀 뼈아프네요. 어쨌건 흑자긴 흑자고 좀 기형적이긴 하지만 지금 저기 그 탑수스 남쪽에 지금 애들이 모여가지고 깽판을 치고 있는데 저건 또 어찌 해줘야 됩니까? 일단 알렉산드리아로 무사히 퇴학한 게 다행이고 일단 뒤로 빼볼까요? 이렇게 테베 쪽에도 지금 공병이 두 부대 있는데 올라가지 지금 길이 막혀가지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. 턴업 넘겨볼까? 계속 어그로 끄시는데 그래도 지냐? 졌네요. 카르타고는 그냥 계속 두고 남쪽 지역에 이제 트리폴리 쪽에 또 점령할 수 있는 거점이 하나 있습니다. 얘들은 남쪽으로 와서 그거나 점령하고 오죠.
곤란하다.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계속 뭐가 모이고 있다. 얘들은 또 저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. 기병이네. 잡을 수 있을까요? 전차 도망쳤나요? 도망치면 안 되는데. 아, 아, 정말, 정말. 저것도 사실 기병 많으면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밀어버리면 되는데 우리가 기병이 없어가지고. 정말 좀 잘해봅시다. 좀 더 잘해봅시다. 뭐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겠죠. 비비케이에 볕들 날 있었던 것처럼 아마 뭐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진 지휘도 못하네. 됐다.
이걸 끝이 아닙니다. 쟤들 장군을 잡아야 되는데. 야! 아! 장군을 잡으니까 네가 죽으면 어떡해 이 새끼야. 됐어요. 새로 생겼으니까. 근데 괴멸한 게 아니구나. 안 걸릴 것 같다. 시팍스 죽었네. 늙어 죽은 모양인데. 일단 카르타고에서 건너와서 그 릴리바이움인가 저길 먹었고, 먹은 게 아니죠. 포위했고. 그다음에 그래 용병이라도 있으니 고맙다. 이게 못 이기겠죠? 이길 수가 없지. 자, 턴 넘기겠습니다. 알렉산드리안도 왜 저래? 매수당했어 방금. 일단 알렉산드리아 있는 요 병력은 입에도 매수당했네 그죠? 자, 아무튼 저쪽은 해피엔딩이고, 그 릴리바이움에서 우리가 공격당했습니다. 시칠리아로 이제 처음 올라간 셈인데, 첫 전투를 요 장군은 좀 거나하게 치르네요. 한 군단 깨뜨렸고요.
왼쪽 편에 보면은 적군 장군이 있죠. 쟤를 잡아야 됩니다. 이겼다. 와, 이 게임하면서 누미디아도 게임에서 이렇게 마음이 편하게 전투가 끝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, 그죠? 자, 시칠리아에서 크게 이겼습니다. 그리고 릴리바이움을 점령했고, 알렉산드리아에서 병력을 빼놓은 덕분에 일단 병력은 보존했네요. 제대로 내려와서 카르타고를 포위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좀 입장을 명확히 해주면 좋겠다. 계속 저렇게 간보는 것 좋지 않아. 자, 랩키스 마그나. 자, 알렉산드리아 재점령합니다. 그래도 다행히 테베 쪽으로는 이 새끼들이 안 와서 다행이다. 그나마. 그죠? 프로페티아님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네요. 까먹을만 하면 오시는군요. 탑소스는 그리고 지금 인구를 좀 늘려주는 게 좋습니다. 카르타고처럼 여기 요 기병마구간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야지 저 긴방패 기병대인가 간제가 나오기 때문에. 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, 유튜브로 보고 있다고요? 아, 유튜브 보는 사람 많죠. 아, 참 미안합니다. 릴리바이움 점령해놓고 까먹고 있었다. 그 우리가 릴리바이움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스픽스 저 어색 어디 저거야 뭐야 저 스키피오 새끼들하고도 싸워야 됩니다. 개고생 시작인거죠 뭐. 근데 뭐 어차피 싸워야 되는 놈들이고. 야, 전 좀 심했다, 야. 에비렌저님 안녕하세요. 시바 다시 포위됐고,
아, 씨. 릴리바이움이 포위당해 있는데, 저 포위당하면 안 돼. 하필이면 또 저거냐? 저거는 지금 포위당하면 안 돼. 아, 시바는. 시바, 씨. 골치 아프네요. 에비렌젤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아프네요. 힘겨운 도타라가 뭐예요? 그 씨. 골치 아픈데 지금. 이제 그한 번만 무너뜨리면 끝나. 쟤들은 전열을 한 번만 무너뜨리면 끝나는데 그한번 무너뜨리는 게 굉장히 열을 겁니다. 잠시만요. 아니, 저렇게 말하고 또 나가뿐네. 아, 여러분, 참, 제 유튜브 방송 그 시청자, 그 구독자가 그 1100명을 넘었습니다. 1100명을 넘어서. 여러분한테 이제 꼭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숫자입니다. 계속 늘어간다는 게. 그냥 뭐돈 버는 거좀더 벌게 된거 아니냐. 뭐 돈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나는 내 방송을 점점 알아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난 되게 고맙습니다. 여기서 한번 얘들 조지면은 한동안 그 헬라스 놈들은 쪽을 못 쓰겠네. 자, 헬라스 놈들 장군 잡았고요. 그동안 아군 피해는 극심하고.
자, 거의 다 잡았다. 됐네. 자, 릴리 바이옴을 포위했던 그 헬라스 놈들을 괴멸시켰습니다. 근데 이게 영웅적 승리가 아니야? 재훈련 계속 끊임없이 재훈련. 사실 난 쟤들이 좀 불안해요. 쟤들이 혹시 키르타 이런 데 상륙해버리면 지금 골치 아파지거든요. 저희 다리 틀어 막습니다. 다음 턴에 하면 다리에선 피 터지게 쏴보자. 자, 이번에는 그 로마 뭐? 알렉산드리아 또 매수당했네. 아니 왜 저러지? 우리가 가능해서 그런가? 알렉산드리아 지금 두 번째 매수 당한 거 아니에요? 도서관을 불태워버려요? 아니 뭐 저래 저게 한 번도 아니고 씨 뭐 두 번이나 저 지랄이야. 그 다음에 로마 놈들이 지금 공격해 왔는데 골치 아픈 거 투성이네요. 쟤들은 사춘기인가? 사춘기라서 저럴까? 그러니까 질풍노도의식이 그런 거 있잖아. 내가 우리 알렉산드리아 친구들을 너무 그 홀대하나? 내가 이해를 못 해주나요? 그런 거 아니죠, 여러분? 저는 고작 투참병 두기 가지고 저거를 포위한 거야? 우리는 지금 그것 때문에 벌벌 떨어야 되는 거고? 자, 릴리바이움에서 이번엔 로마군을 공격해줍니다. 스키피오. 여러분 영상 좀 끊을게요.